부산 국제모터쇼 주최하에 르노, 기아, 인피니티 등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후원하는 국제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입니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즉 오토노머스카의 외관 디자인이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외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관건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많은 아이들이 한 번쯤은 무언가에 푹 빠져보는데요. 축구라던가 공룡, 재미있는 만화 영화 같은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어린 시절부터 관심사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연습장에서부터 교과서까지 온통 자동차 그림 투성이었고 어떤 차가 지나가던지 자동차 이름을 줄줄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저 그런 관심사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구체화된 건 대학교 2학년 때 고려대학교 교내 자동차공학회에서 자작 자동차를 직접 제작해 보면서부터였습니다. 자동차의 기본적인 구조와 동력원에서부터 사람이 타는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자동차를 결정적으로 표현하는 외관 디자인까지 다양한 재료로 요리를 만들듯이 어떤 부분 하나 덜하거나 더해도 안 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 작업을 거친 뒤에서부터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고 자동차 디자인에 사용하는 3D 툴 같은 것도 직접 찾아나가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공모전도 지원해보면서 자동차 디자이너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많은 화제가 되는 오토노머스카의 대부분은 미래의 도심 환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꿔 생각해봐서 오히려 도시 안전망이 확충된 미래에 자율주행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은 사람이 운전하기 힘들고 이제 다양한 변수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극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입체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바퀴랑 거미가 긴 다리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로봇 주행을 하는 다리 변환 부분이 특징적인 운송수단을 제시했는데요. 전면부에는 다각도로 지형 지물을 분석하는 센서를 표현하였고 이제 휠과 풋으로의 자유로운 변환이 가능한 이제 인간이 제어할 때는 많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운송수단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사실 고려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커리큘럼에는 자동차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업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동차 디자인만 공부했다면 제가 배울 수 없었을 사용자 경험 UX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 스튜디오 이런 수업 같은 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자동차 디자인 전공자들과 차별화된 부분에 이제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은 말 그대로 종합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패션, 순수 미술, 미디어 등 그 사회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공부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수많은 자동차 컨셉과 양산 자동차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대에 저만의 색깔 그리고 저만의 디자인 언어를 가진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그 새로운 분야에서 자동차를 단순히 좋아하고 그리고 열정만으로 시작한 공부였는데 이제 앞으로 이 분야에 도전적으로 몸을 던져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가 보고 싶습니다. 이제 언젠가 제 마지막 목표는 제네바 오토살롱 같은 곳에 제가 디자인한 자동차 컨셉을 올리는 것이 제 꿈입니다.